2020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지하철에 탑승한 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더니 예, 급기야 흑인 승객 3명을 향해서 네. 너희는 내 반려동물이야. 미쳤구나. 나는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미친 소리죠, 이건 진짜. 아, 인종차별 발언을 말로. 쏟아냅니다. 돌아야. 아이, 미친. 아유. 저 사람은 딱 맞기 좋은 자세로 지금. 그니까. 네. 맞기 좋은 공간에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뭐? 뭐야? 어머, 웬일이야. 뭐 하는 거야? 재전 씨 아니네. 재전 씨 아니야.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대체 생각이 뭘까? 별 사람 됐네요. 진짜. 여기는 내 집이고 너희들은 모두 돌아갈 거야. 너희는 우리보다 아래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데 네. 무려 그 행위가 5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우와. 5분 정도? 근데 5분이면. 5분 동안 그 남성들이 참았어요? 대단해요. 네.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꾹꾹꾹꾹 누르면서 한계까지 지금 참고 계실 거예요. 이후의 화면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마실 때가 왔다. 아이고, 이제 왔다. 마실 때가 왔어요. 끌고 내리나? 와, 잘했어. 잘했어. 역시 나 맞을 것 같아. 제대로 들어갔다. 그렇지, 막을 만해. 쌤통이다. 다 웃어요. 다들 한번더 환호해. 우와. 다 웃어. 기절. 쓰러졌어요. 저 정신을 못 차리네. 아, 속 시원하다. 네, 고객님들 조용히 가시라고 숙면 서비스. 숙면 서비스. 숙면 서비스 좋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제대로 맞았잖아요. 네. 완전. 제대로 맞아가지고 강펀치에 이 남성이 잠시 기절을 했대요. 그죠? 그렇겠지. 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백인 남성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죠. 야유 보내고 같이 웃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또 신상이 밝혀졌어요. 그래 밝혀 다 공개해야 돼. 네, 굴지의 건설회사 소유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얘는 진짜 혼나겠다. 그런데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면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 술 버리시구나. 네.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뭐 그때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완전 망난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폭력으로 약간 제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인종차별 당한 분들이 오히려 법적 처벌을 혹시 받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네. 이 영상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성의 신상이 모두가 공개가 되고 그 결과 정말 인간 말종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들을 기절시킨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해당 남성의 어머니가 대신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정말 때리고 싶었겠죠. 근데 네. 대신 때려준 거니까 그냥 참은 거 아닐까요? 아,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만약에 진짜 이 대기업 미세였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 기업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아들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당한 분들은 갑자기 그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5분 동안 얼마나 당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지옥 같았을지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법적 처벌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칠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노렸던 가방 절도범의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이야기. 다행이다. 좋아, 좋아. 잠깐만, 그럼 가방의 주인이 또 국대. 국대 등장하면 너무 신나. 창 던지기 국대. 네, 우선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네. 버스에 차례차례 올라타는 승객 뒤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에 주목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여자분이 타고 또 하나도 약간 보고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뭔가 갔는데? 맞아. 못 잡았어.
네. 이 남자가 버스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해서 앞자리에 앉은 승객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핸드백에 손을 대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뭘까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시도. 세 번째.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에서 경찰들이 우연히 타다가 피해자가 경찰이었다 이런 거. 이런 거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쳐. 문 다쳤어요. 손 낀다. 손 꼈어. 손 꼈어. 아파요. 잘했어. 좋아. 멍멍이를 맞고 있어. 잘했어. 아프다고. 하지 마. 간을 하지 마. 하지 마. 잘못 걸렸어요. 힘이 빠졌어요 지금. 아, 운전하고 있는데. 야, 이런 기사님 필요해요. 기사님이 짱인데? 그러니까요. 울고 있어요, 갑자기. 최고 기사님이. 아프잖아요, 진짜 아파. 진짜 아프냐 봐. 와, 놀라. 경찰 불렀어. 그대로 갖다 줬네. 실패. 너도 배달이에요. 네. 아니, 저건 이제 전문용어로 택배라고 하죠. 택배 배달. 완전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절도에 실패한 남성이 결국에 포기하고서 버스에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재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하필 또 도망가려던 절도범이 버스 출입문에 이렇게 손이 끼인 채 그게 도망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무슨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어? 대박이다. 아니 그 망망이가 나타났을 때 제일 웃겼어요. 뭘까요? 갑자기 왜? 버스에? 갑자기 버스 기사분이 네. 어딘가에서 몽둥이를 꺼내더니 뭐야? 절도범이 막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웃긴 게 메타작의 절도범이 놀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손에 낀 채 막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계속 맞으니까는 네. 때리지 말라고 울며 불며 애원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버스 기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신명나게 메타작을 이어갔죠. 버스 기사가 제대로 때리니까 쏙 시원하네요. 네, 아주 제대로. 그렇게 이제 가방 도둑의 처절한 비명이 가득한 공포의 메타작 버스가 한참을 달려서 어딘가에 정지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도범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버스 기사님의 기지로 가방 절도범을 사이다 응징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아니 뭐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이 메타작을 하시는 스킬 고급 스킬이잖아요. 아니 뭐 국내에도 요즘에 이제 뭐 심심찮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몽둥이를 그냥 네네. 우리나라도 그냥 좀 갖고 있게. 네. 왜냐면 요새 기사님들 폭행하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 몽둥이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네.